느린 시간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 테헤란로 커피클럽 저도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는 날이 그 대단히 감개무량합니다. 네, 저희 회사 이름은 60Hz이고요. 저희는 가상발전소 운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먼저 제가 왜 창업을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는 게 좋다 하셔서 그 얘기를 좀 하자면, 사실 저는 20대 초반 때제 장래 희망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개발 국가, 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항상 관심이 좀 있었는데, 제가 컴퓨터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랑 좀 연결 지어가지고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기를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컴퓨터 전공을 하다가 한 가지 더 전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생명과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위를 받으면서 익힌 유전체 분석이라던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희귀질환자 유전체 진단하는 서비스라는 아이디어로 사실 제일 처음으로 뭔가 조직을,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하고 캠페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에 본래 좀 관심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게 그 제가 사실 연구한 것들인데 보시면 다뭐 유전체 분석, 암 분석, RNA 서열 분석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기반으로 뭔가 사회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 예, 그러다가 사실 제가 기업으로서 처음 창업 멤버로 뭔가를 해본 것이 이 회사입니다. 해줌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창업 멤버이자 기술 개발 책임자로서 합류를 해서 지금은 태양광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이 되었는데요. 그때 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은 햇빛 지도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옥상 위에 태양광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중간에 잠깐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에너지 분야에 이 창업 멤버로 합류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제가 제 경력을 가져가야겠다고 결심했던 배경도 물론 사회적으로 의미는 좀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나는 것은 제가 당시에 저희가 되게 좀 물론 창업 초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이르렀을 때 해외 시장도 한번 해보자 해서 독일의 지사도 만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제가 당시 독일 지사장이랑 기술 개발 책임자를 겸하면서 R&D나 뭐 시장 조사 이런 것들을 했었고, 그중에 또 기억 남는 거는 저희가 파독 광부 기념회관이라고 독일에 예전에 간호사 광부로 일하러 가셨던 분들이 아직도 독일에 많이 사시거든요. 그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기념회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옥상에 태양광 놓아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7년 정도를 제가 태양광 업계에서 일을 했고, 그때 했던 중요한 일들이 태양광 시장을 온라인으로 옮기는, 그리고 예측이 잘안 되던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일.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 태양광 프로젝트가 얼마나 경제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발전량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 태양광 확산에 기여가 좀 있다라고 느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지난 시점에, 8년 정도 지난 시점에 태양광 말고 다른 거는 좀할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쳐다보게 된 것이 풍력이었습니다. 태양광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은 확대가 있었는데, 사실 풍력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풍력은 비교적 소수의 분들이 프로젝트에 관여를 하시는 그런 특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실 한국이 풍력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국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 풍력도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실제로 풍력 부분은 IT 기술이 들어가서 뭔가 혁신을 이뤄낸 사례가 거의 눈에 띄는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이제 발전량 예측 같은 경우에도 사실 풍력은 산업계에서 쓸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2021년이니까 최근에 일들인데 여러 가지 그 성공적이지 못한 적용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좀저 제가 해결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가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1년 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공공 부분에서 뭐 국무총리상이나 산자부 장관상, 중기부 장관상 이런 것들 수상을 했고, 그리고 대기업 오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 LG 그리고 신한금융그룹 이런 곳에서 운영하시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육성 사업을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국가 R&D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이 돼서 수자원공사랑 뭔가를 같이 해보고 있고, 그리고 민관 협력 ICT 육성 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기상 위성을 활용한 기술 개발 이런 주제로 R&D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홍보도 하고 투자 유치 활동도 하고 비즈니스 기회도 탐색하는 것을 한 번에 할수 있는 기회가 이런 데 들어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대기업과 협력하는 것도 필요하고 대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덜 하고 매출도 만들고 상품 개발에 더 신경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태양광 분야를 좀 하다가 풍력에 관심이 생기면서 창업을 했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지엽적인 그런 것들보다 좀큰 그림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작년에 제주도에서 풍력 발전기가 70번 정도 멈췄고 또 올해는 육지에서 태양광 발전기도 멈췄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기사를 한 걸음 뒤에서 좀 살펴보면 좀 이상하거든요. 왜 이상하냐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는 한번 건설하고 나면은 연료비도 들지 않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건설하고 나면 계속 돌아가는 게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발전소들이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일단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 이게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랑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력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전력망은 에너지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 상태, 그러니까 비슷하게 공급이랑 수요가 있을 때 균형 상태라고 하는데 그때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에너지가 모자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잘 아시는데 사실은 남아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전력망이 균형 상태에 있을 때 전력망의 주파수가 60Hz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 이름이 됐고요.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규격에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게 있을 텐데 그게 이러한 규칙 하에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력망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뭐 가전제품 가동도 문제가 있겠지만 뭐 크게는 블랙아웃 같이 대규모 정전 사태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국가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련 지어서 한번 볼 흐름은 재생에너지가 되게 빠르게 많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예측에 따르면 2040년 무렵이면 전 세계 에너지 발전의 절반 정도가 재생에너지 기반일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겠다는 국가적인 목표가 있어서 매우 빠르게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용보다 싸지는 시점을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 또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한 국가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라고 하는 아리백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 회사들이 앞으로 기업 활동에 재생에너지만 쓰겠다라고 선언을 한 회사들이거든요. 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굉장히 빠르게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력망이 안정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가 확산이 된다는 이런 흐름을 좀 겹쳐서 보면은 새로운 도전이 발생한다는 거를 아실 수 있는데요. 일단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좌측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날씨나 계절, 시간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공급이랑 수요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되는 전력망 안정 문제가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석탄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경우는 큰 용량의 발전소가 몇개 있었는데,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작은 용량의 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10만 개 이상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큰 거를 몇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거를 여러 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전환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가상 발전소라는 것인데, 이 가상 발전소는 소규모 분산 전원을 IT 기술로 연결해서 관리하는 기술을 통칭을 하고요. 어떤 예측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3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건물용 차 없이 숙박업도 하고 운송업도 하는데, 앞으로 가상발전소 운영하는 회사들은 발전소 없이 에너지업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가상발전소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크게 세 종류의 전력 시장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하는데, 뭐 이게 뭐 모든 나라들이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흐름상으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시장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는 IT 회사들도 들어가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회사도 들어가고, 기존의 에너지업을 하던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있는 회사들이 이제 전력 시장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대한민국 가상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있는 8만여 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위치나 용량 같은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풍력 발전소들 전체의 발전량이 내일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햇빛 바람 지도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만들었던 건 햇빛 지도였는데, 이거는 햇빛 바람 지도라고 해서 일사량 같은 태양광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바람의 색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이런 풍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까지 함께 표시되는 그런 컨셉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URL이 나오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지도 위에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소가 어디에 있고, 오늘 발전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내일 발전량이 얼마 될 것인지 기상 정보 예측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예측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같이 섞어 가지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시작을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그 풍력뿐만이 아니라 그 가상발전소라는 개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연기관을 기반의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전기차가 엄청 많이 늘어날 예정인데, 이 전기차는 사실 에너지 쪽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움직이는 배터리로 보이거든요. 근데 도로 위에서 움직일 때는 운송수단이지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때는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가상발전소에서 편입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은 오토비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는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배터리 시스템을 제어를 해가지고 에너지가 모자랄 때 에너지를 전력을 방전하고 또 남을 때 충전하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고, 이를 통해 전력시장 참여를 해서 수익도 창출하고, 뭐 그러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회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전기 자동차가 전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실증 사례도 거의 없어가지고, 또이 전기차가 무슨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최근 한 4개월 정도
자동차 메이커 그리고 모빌리티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랑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안을 드린 배경은 이런 기사도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플러스 DR이라는 제도가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전기차를 충전하면 돈을 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에너지를 쓰는데 돈 준다. 이게 전력망 안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풍력 발전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발전이 많이 잘될 때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로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망 안정에 대한 이슈가 생겨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하면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가시적으로는 잘 못했는데 일단 저희가 도전해본 것은 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들이 에너지 전환과 전력 시장에 전력 운영에 전력망 운영에 있어서 역할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도 드리고 또 쉽게 여기에 참여하고 수익도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고자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사실 배터리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양수발리 같은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독일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발전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 같은 것들을 표시한 것인데 이게 워터라고 써 있는 것이 이제 수력 발전, 양수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 공사에 제안을 해가지고 양수 발전기를 재생에너지랑 같이 결합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R&D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공기업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잘 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스타트업의 호흡만큼의 속도는 잘 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가정 같은 경우도 사실 가상 발전소 개념에 포함이 될수 있는데 예를 들어 에너지가 모자랄 때 스마트 가정 같은 경우에 좀 꺼질 수가 있거든요. 가동률을 줄이거나 그런데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한 10분, 20분 꺼진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분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거의 인지를 못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면은 에어컨도 연 250만 대씩 팔린다고 하니까 이 에어컨들이 잘 연결이 되면 앞으로 에너지 전환이 되어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 세상에서는 큰 역할을 할수 있다 싶어서 이런 것들도 좀 편리하게 이런 그 전력망 운영에 직간접적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첨예한 의견들이 있어서 쉽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해보니까 뭐 실제 여기 조사 자료에도 있는데 디지털 기술 도입이 매우 뒤처진 분야입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맨 아래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미디어 같은 건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에너지 분야는 디지털 기술 도입이 매우 뒤처져 있어서 지금도 90년대에서 활용하던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기술들로 운영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력망에 참여하는 전력망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많아지면서 발전소들도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또 운영에 도움을 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력망의 역할이 좀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과거의 전력망이 전화선이라면 요즘에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는 전력망의 모습은 인터넷이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회가 있을 때이 복잡한 것을 어쨌든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성당 모델이고 하나는 시장 모델이다.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는 소수의 엘리트가 모든 상황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식, 폐쇄적인 방식이라고 하면은 시장 모델은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폐쇄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정책이랑 비유할 수 있고 두 번째 시장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정책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에너지 신사업이라는 것들이 요즘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 이것이 의미 있게 발전하고 건전한 생태계, 의미 있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저는 시장을 우리가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하고 특히 인터넷 기반 IT 산업 부흥을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두 가지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네트워크의 가치는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중간에 어떤 빅브라더가 나를 통해서 무슨 걸 해라 이게 아니라 서로서로 상호 연결된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가치를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전력망 안전 국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챌린징한 일들이 많을 텐데,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집단이 이거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지금까지는 잘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보는 눈을 많이 키워가지고 모든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 리눅스가 개발된 방식,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날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력망 안정을 위해서 출력 제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가상 발전소를 잘 구성을 해서 발전량 예측을 정확하게 해드리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끄는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도 시키고 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 발전소의 가동 시간을 줄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률이 향상이 되면은 온실가스도 감축되고 국가적인 비용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분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또 IT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할수 있는 역할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분야는 또 아닐 수도 있어서 상당히 또 리크루팅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입사 지원도 하나 넣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꼭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